어떻게 지금 다치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다친 것 상황을.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저기 그 행복축제라고 저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임페리얼 뭐 팰리스 호텔에서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안무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앞에서 섰는데 젊은 애들은 이 활동 공간이 크잖아요. 뒤로 이제 좀 비켜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기 공간이 좁으니까 비켜줘야겠다 발을 이렇게 뒤로 했는데 1.5m 정도 되는 무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네. 다쳤어요? 그래갖고 진단은 저기 12주 나왔고요. 보험회사에서 제가 저기 후유장애라 그래갖고 돈을 4,200만 원을 탔어요. 그렇게 그 심한 그 네네네. 골절이 된 거예요? 네, 허리가. 허리 허리가 1번하고 3번, 요추. 요추가 골절이 됐다. 네네. 그러면 걷지도 못했겠네. 걷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못 걸었었죠. 병원에 있을 때는 못 걷고, 이제 뭐 소변줄을 다르라고 기저귀를 채웠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치료가 되고서는 있는데도 뭐 밤에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밤에 자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래도 이제 진통제 먹고 이제,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의사가 저한테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신경 안정제 먹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딱한 번만 먹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견뎠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 이제 뼈가 녹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었고, 그랬구나. 그랬었는데 이제 기도회를 이제 오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제가 견딜 정도는 돼도 그렇게 통증은 여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번 토요일 날인가 언제 왜 우리 왜 기도회에 있었었잖아요. 네네. 집회. 3시간인가, 예, 집회. 네네네. 예. 한우카 한우가 집회인가, 집회는 맞아요. 네네. 그럴 때 제가 잠시도 못 앉아 있거든요. 거기다 뭐를 받치든가 이렇게 저거를 하고 해서 압박골, 저기 그 분대나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고정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서는 제가 그날은 3시간을 넘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 보고서는 우리 아들이 저 떨어지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좋아지면서 한 번에 뭐 그게 탁 해서 뭐 이렇게 저한 거는 아니었고요. 점점 좋아지면서 요새는 저쪽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버스가 오면 그전 같으면 늦으면 아유 나 허리가 아프니까 못 걸어가지 이랬는데 요새는 뛴다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이고, 네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는 잠도 잘 치유해주셔. 주무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고치 그도 그도 그러던 날은 이제 목사님 그 두루마기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기 화장지 제가 하나를 다 썼어요. 가래고 뭐고 막 너무 많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잠도 너무 잘 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많이 아파서 이제 다리가 신경까지 다리가 내려와서 걸음을 보면 사람들이 아, 많이 아프셔서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 느낀대요. 뒤에서 봐도. 아유, 할렐루야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주변 뭐 청년들이나 얘네들이 저한테 그래. 권사님 날라다니시네요. 네, 근다고 지네들도 이제 날라다. 권사님 되는 거 보고, 그러고서 지네들도 등록한대요. 자기네들도 요새 하도 적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 네. 컴퓨터 TV 보는 사람도 있구나. 또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크리스마스 때도 봤다고 나한테 청년들이 문자 오고 그래요. 제 컴퓨터 TV 봤다고? 네, 제가 그거를 소개는 했거든요. 난 이래서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도가 회복이 돼서 내가 요새는 감사밖에 할게 없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전에는 다 죽어 갔었는데 요새는 제가 쌩쌩하게 살아서 그런다고들 하니까는 막 주변에서들 다 너무 좋아하고 아유,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또 네네. 더 행복하시고 컴퓨터 TV를 통해서 또 신부 준비도 잘 하셔서 우리 주님 올때 독수리처럼 올라갑시다. 네네.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간증해 주세요. 내가 이
집회를 하고 제가 성대가 좀 안 좋아서 지난주에 할까 했는데 성대가 지난주에 너무 최악이었죠. 계속 목을 쓰다 보니까 신년 집회까지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제가 신후 기도를 해드렸는데 자 간증해 주세요. 간증. 네. 2주 동안에 치유받은 분들 간증하고 싶었죠. 예, 치유받는 분들 간증해 주세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빵빠레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김경희 마라나타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네, 어지럼증. 네, 이 어지럼증은 심각한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어지럼증을 고통을 가져보지 않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편두통도 마찬가지고 불면증도 어떤 병도 사실은 다 고통을 주는 거죠. 삭개오님 일하느라 양쪽 엄지손가락이 심히 아팠는데 예, 많이 호전됐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자 오성희님 놀랍습니다. 비염 그리고 이석증, 이석증이 어지럼증이죠. 이석증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와 감격. 오른발 등에 빨간 물집이 생기고 가려웠는데 어느 순간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빵빠레 올려주세요. 자, 최정희님 허리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허리 통증. 허리가 아프면 정말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혜경 선사님 지난주에 오른쪽 눈 및 떨림이 계속되어 있었는데 작전실 기도에 후면 며칠 전부터 안전히 사라지고 건강해졌어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예. 네. 눈이 떨린다는 거는 이 건강의 이상 신호였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상한 독수리 기름 부음 받은 재정 기도로 인해 막힌 재정이 뚫렸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네, 위영성님 몇 주 되었어요? 이염, 역류성 십도염, 십이지장 개염 모든 내장 염증 사라졌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랍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디쿠 YJ님 머리에 두통이 생겨서 아팠는데 나았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땡큐 땡큐 땡큐가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예, 김은영 지난 목요일 이석증 어지럼증 예 우리 처제거든요. 오사카에 있는 저희 처제인데 예, 이 이석으로 어지러웠는데 완전히 치유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권승복 손가락 류마티스 손톱 변형도 있었는데 손가락 염증 깨끗해지고 손가락 예뻐지고 손톱도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빵빠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영성님께서 아까 간증한 분인데 대장도 깨끗해졌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리사이클링 해버리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바다 김 오른쪽 어깨 통증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어깨통증, 네, 어깨통증 사라질 지어다. 모든 어깨통증에 고통당하는 분들 깨끗한 말을 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또 좋아진 분 계실 거예요. 네, 이영선이 감도 좋아졌고, 완전히 코뿔소 TV 들어오셔서 완전히 해춘하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희님 두통과 인후통, 인후통이면 편도염이죠.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빵빠레 울려라. 아, 이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확진자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두통과 인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선희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청자님 편두통과 이명 사라졌습니다. 빵빠레 울려라.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이성님, 오른쪽 팔이 50견으로 안 올라가고 아팠는데 팔이 확 올라가고 안 아파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이분은 어디 남미 쪽에 사시나요? LAFOR 라포스타 H님. 네, N쪽이 키 2명이 있었고 족저 근막염 치유받았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네, 전지현님 비염이 치유됐어요. 비염이 치유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KAL님, 녹음에 허리가 무너져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난주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고 정상으로 움직입니다. 빵빠레 울려라. 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면아님, 왼쪽 손관절 아팠는데 지금 났어요. 지금 났답니다. 빵빠레 울려라. 네, 이선미님, 안구건조증 사라지고 눈이 맑아졌답니다. 빵빠레 울려라. 네, 비상하는 독수리 한우정, 엄지손가락 치유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자, 손목 혹 제거 수술 후 손등 손가락 붓기가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이지연님, 이지연님. 애플파이, 아까 어깨가 좀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박옥수님, 잇몸 염증으로 아팠는데 지금 통증도 없고 가벼워졌어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민들레님 몸이 가뿐해졌답니다. 감사하고요. 이순아님,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내려왔네요. 할렐루야.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지금 혈압을 잰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네, 혈압이 내려갔답니다. 이향금님, 어깨 통증 사라지고 뒷목 열이 내리고 시원해졌습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알파카님, 기도 전 오른쪽 허리 통증 있었는데 자유롭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김은서님, 발톱 무좀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두 손바닥에 알레르기가 심해서 가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치료받았답니다. 알레르기가 치료받고 무좀이 치료받았, 발톱 무좀이 치료받았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하샬롬, 저도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허리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신운영님, 불면증으로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 일주일 전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잡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땡큐, 땡큐로. 네, 그리고 오지오님, 레이노 증후군인데 손이 따뜻해졌어요. 아, 레이노 증후군은 손이 찬가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김우래님이신가요? 오른쪽 어깨가 염증 때문에 1년간 계속 아파서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아도 안 나왔는데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빵빠레 울려라. 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네요. 김선동님, 다리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울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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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노구매님, 무릎감절 통증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춘향님, 어깨가 아팠는데 많이 호전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바로 역전되리라. 성대 치료해주시니까 성대가 치료했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오지호님, 이분도 레이노 증후군인데 손이 따뜻했다. 이분도 그렇네요. 오지호님, 아까 같은 분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영님, 열흘 전 자동의 기름 부음으로 땅이 팔렸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진희수님, 등
목 등쪽이 치유됐답니다. 목 등쪽 빵빠레 올려주세요. 감경신님 어깨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현추님 음식을 삼킬 때 오른쪽 가슴 부위가 불편했는데 지금 치유가 끝나고 와서 불편함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오수경님 엉치와 다리 땡김이 심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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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축사 후에 이렇게 됐답니다. 네. 이시호님 12년 동안 고생했던 허리 통증이 치유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12년 동안 고생될 게 치유됐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참, 너무 놀랍네요. 예, 너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저는 그냥 선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ARIA 아리아님 저도 어깨통증 사라졌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추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아리솔님 네, 왼쪽 어깨통증 오래됐는데 지금 완전 잘 움직여지고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카톡이 없어요 지금. 네, 카톡 없어요. 박인나님 림프 부정이 있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림은 박인나님 이번에 항암 치료 받았는데 림프 부정 살아있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김종희님 딸 은혜가 아 채분녀님부터 합시다. 팔꿈치가 아팠는데 기도 중에 치유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김종희님 딸 김은혜가 공부한다고 골반이 틀어졌는데 기도받고 난 뒤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증이 엄청납니다. 이거 간증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음이 불안했는데 편안했답니다. 김아자님 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아,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유지되던 대상포진이 흉터까지 살아났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네, 윤순덕 편두통과 코막힘이 뻥 뚫리면서 갑자기 찬송이 나오며 멈춰지지가 않아요. 너무 시원해요. 자유합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네, 하나님의 치유는 놀랍습니다. 네. 이순아 장기에 만져있던 딱딱한 곳 아픈 곳에 검진해 보니 장이 엄청 깨끗하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네. 주말날 윤영이 노로바이러스로 심히 일주일간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오늘 나 특전실 기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빵빠레 올려주세요. 진희수님 목 등쪽 치료받았습니다. 기한열매님 왼쪽 팔이 아팠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정지선님 불면증 나아지고 목과 가슴 답답한 거 사라졌습니다. 눈고초증도 치유됐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네, 간증이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는데 팔목 염증이 즉시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김하은 다리 땡김이 치유받았답니다. 김하은 다리 땡김이 치유받았답니다. JAHA님 가하님 예, 저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선포한 기도와 핸드폰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듯 시원한 바람이 나와 신기했어요. 그러네요. 자,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이기수님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최나다님 아랫배 통증이 살았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김순덕 왼쪽 가슴이 기분 나쁘게 아파서 유방암일까 걱정했는데 언젠가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간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작전술 기도회와 코뿔소 TV의 특전자 기도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